이제 더 잘하면서 살겠죠. 살려 그래도 살 집도 없어요. 저 사람이 대출 받아서 그 은행 이자 못 내면은 이 집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건 내가 해주마. 집만 있으면 뭐해, 어머니. 직장도 없는데 우리 뭐 먹고 살라고요? 저 시골 과수원 팔면 서울에 자그마한 가게 낼 돈쯤은 될 거예요. 어머니, 서울에서 그 돈으로 어디에서 가게를 얻겠어요? 그래요. 어서 들어와. 힘들지? 아빠 오진이었어. 들었지? 아빠가 그동안 느낀 게 많단다. 엄마, 저 왔어요. 저기요. 왜요? 앉아? 나 당신 받아준다고 한 적 없어. 당신 어머니 유산 정리하는 대로 우리 갈라서. 여보, 그게 맞아. 어딜 들어와요. 당신 가족 있고 뭐고 필요 없다면서 당장 나가지 못해요? 있냐고. 이 사람 때문에 저희 집안은 풍비박산 난 상태예요. 집안 경제사정도 말이 아니고 애들도 지 아빠라면 고개를 내저어요. 물론 암진단 이후 남편분의 행동에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누구라도 그런 시한부 선고를 받고 나면 절망감 때문에 의외의 행동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것이죠. 이 사람한텐 가족들 안중에도 없었다고요. 그 당시는 저도 가족들한테 너무도 서운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당신을 위하려고 했은 줄 알아? 연지하고 태준이 아빠 기쁘게 해주려고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했은 줄 아냐고. 그게 바로 더 서운했어. 평소에는 나하고 말도 잘 안 하다가 내가 죽는다고 하니까 그저 잘해주는 척. 그러다 제가 죽어도 아무 상관없이 잘 살 것처럼 보였습니다. 우리가 절망이나 분노 같은 강렬한 감정에 빠지게 되면 사소한 일에 서운해지기도 하고 또 반대로 지나치게 감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께 빠지신 거고요. 그 남편께서 가족들에게 느끼신 그 소외감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우리나라 중장년 남성들이 공통적으로 그런 소외감에 시달리고 있으니까요. 직장에서도 점점 위기감을 느끼고 애들은 모두 엄마하고만 친하다는 그런 정서적인 고립감 말이죠. 그건 모두 이 사람 잘못이에요.
이 사람은 모든 자기 고집대로만 했어요. 저도 이 사람 눈치 보면 제 마음대로 돈 한 푼 못 써보고 남편 눈치 보랴 시어머니 비위 맞추랴 아주 힘들었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남편께서는 암 선고를 받으신 후에 가족들에게 소외감을 느끼셨다고 하셨는데 인생을 정리하는 방법이 가족이 아닌 다른 여성과 흥청망청 돈을 쓰는 그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좀 더 바람직하게 인생을 정리할 수는 없었을까요?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암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남편께서 매우 건실한 가장이셨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서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남편께서는 그동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사셨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앞두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남은 가족으로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8주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방송된 제388화 내게 너무 무서운 그녀 편에 시청자 배심원이 내린 판결 결과입니다. 남편 상간녀의 집착으로 이혼 위기에 놓인 김승수, 유혜정 부부의 경우 이혼 반대가 전체 의견의 14.9%, 이혼 찬성이 85.1%로 집계됐습니다. 프로그램 제작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주식회사 화진 화장품에서 백화점 상품권, 행복 주풍년 감자탕 묵은지에서 도서문화 상품권, 친환경 아파트 신원 아침 도시에서 컴퓨터, 대한민국 대표 방수제 7만표에서 백화점 상품권, 말문이 터지는 머터 영화에서 백화점 상품권, 아이아스 골프웨어에서 백화점 상품권, 댕기머리 기골드 샴푸에서 국민 관광 상품권을 드립니다.